누가다, 여기서 누가다는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죠. 맞습니까? 누가, 네가 뭐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부터 만들죠. 오케이. 그래서 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케이. 자, you not like 하기에는, 자, 넌 좋아한다가 뭐예요, 해리? You like죠? 오케이. 그럼 너는 좋아한다가 you like인데,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란 얘기하려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not을 집어넣으란 얘긴데, like가 하다시, 두가 숨어있는 하다시니까,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너는 좋아한다가 you like인데, 넌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다? 그렇지. You don't like 해야지. You don't like. You not like가 아니고, you don't like 해야지. 네가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누가 답니다. 이 문장에서.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네. 자, 그러면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넌 좋아하지 않는다가 you don't like였고, 넌 좋아하지 않니? 자, 네가 좋아하지 않는다가 you don't like 했죠. 근데 얘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원래는 여기 있던 do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do가 이미 나와서 don't를 만들고 있죠. 자, 그렇다면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가 you don't like야. 그럼 넌 좋아하지 않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don't가 같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뭘 알려주고 싶은지 알겠어요? 오케이. don't you like 하면 넌 좋아하지 않니가 된 거예요. don't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장 완성시킬 단계예요. 너는 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y don't you like this? 그렇죠. Why don't you like this?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Why don't you like this? 그렇죠. Why don't you like this? 하면 되는 거예요. Why don't you like this? Why don't you like this? 오케이. 그래서 그랬더니 그것이 못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it is ugly. Because it is ugly. it은 그것이란 뜻이고요. 여기서는 뭐 대신 왔냐? 앞에 사람이 질문한 내용 중에 this 대신에 이것이란 말 대신에 this도 둡니다. 더 짧은 it으로 바꿔 쓴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니? 할 차례인데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다른 누가? 그렇죠. 너의 남자친구가 뭐 한다? 그렇죠. 너의 남자친구가 잘생겼다가 누가다죠. 그래서 너의 남자친구가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비동사 들어가야 돼요. 하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잘생겼다라는 하다시가 있어요? 아니죠.
지금 해리 머릿속에 핸섬이란 단어가 떠오를 텐데, 핸섬이란 단어는 뜻이 뭐예요? 핸섬의 뜻이 뭐죠? 핸섬의 뜻이 뭐죠? 이거 무슨 시할때 배웠어요, 핸섬? 핸섬 보이 한번 뜻이에요. 핸섬 보이. 잘생긴 남자아이, 어떤 남자아이? 잘생긴 남자아이 라는 뜻이죠. 핸섬 보이. 그럼 핸섬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그러면 너의 남자친구가 잘생겼다, 잘생긴을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여태까지 배웠어요? 어떤을 어떻다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비동사죠, 비동사.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너의 남자친구가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하다시에요? 비동사예요? 이런 문장을 표현하고 싶을 땐? 오케이. 하다시가 아니고 비동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의 남자친구가 잘생겼다는 뭐예요? Your boyfriend. 핸섬. Your boyfriend is handsome. Your boyfriend is handsome. 이래야지 누가 your boyfriend가 너의 남자친구가 뭐한다? Is handsome. 잘생겼다. 비동사가 있어야지 이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묻는 말 만듭니다.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니? Is your boyfriend handsome? Is your boyfriend handsome?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서 뭐 대신에 뭐를 씁니까? My boyfriend. Boy 대신에 he를 쓰면 you로도 남아있고 friend도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my boyfriend. 나의 남자친구.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my boyfriend가 나의 남자친구란 뜻이죠. 그럼 나의 남자친구 이렇게 긴 것도 남자 한 명이니까 my boyfriend를 안만 길어봤자 he로 바꿔 쓸수 있다고요. 그래서 my boyfriend 있을 자리에 대신에 he가 들어있죠.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만약에 이 세상에 앞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어졌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요? Is your boyfriend handsome? 이라고 물었더니 얘도 엄만 길어봐도 못하는데. Yes, my boyfriend is handsome. My boyfriend is not ugly. 이렇게 길게 대답할 뻔했죠. 오케이. 자, 오늘 몇 문장 못했어요. 오케이. 원래 다음 세트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네 문장밖에 못했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많은 문장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드릴 세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 보고 공부하고 있죠?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 안녕.